진한 이야기. 3,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빨리요. 아, 미안하다 지우야. 집에 갑자기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박사님이 요새 연말 미즈박사랑 알콩달콩 중이라고 다 말하는 수밖에요. 비공개 러브스타그램 계정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떳떳하고 또 쓸쓸함없는. 아, 이런 게 아니라 거다 사모님 퇴근을 또 썰어버리면 되니. 파이리의 행방불명. 그렇게 오박사한테 삥뜨는 치료비로 치료를 받게 되는 파이리. 다행히 치료는 성공적으로 끝나고 파이리는 점차 회복하게 된다. 그때까지 모든 일이 순조로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피카츄 나와봐. 이럴 땐 와사바리 털고 명치에 닉. 얘들아 큰일이야. 한참 잘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혹시 너 밥 태웠니 웅아? 그런 거면 내 손에 뒤진다. 파이리가 없어졌어. 아, 이 자식 어제 우리 얘기한 거 들은 거 아니야? 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애가 도망쳐. 그냥 뭐 파이리 치료비 뽕 뽑으려면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 하는 거 겉다 파일이 내보내버리자는 얘기만 조금 했는데 그걸 들었을 거라곤. 이럴 줄 알았으면 춘대 꽁꽁 묶어서 단대기 만들어놓을걸. 야 이순아, 우리가 그냥 포켓몬들 잡아다가 오케이 직업 게임이라고 하나 열까? 오케이 직업 게임? 그건 좀 재밌겠는데. 야 넷플릭스 연락해봐봐. 섬에다가 포켓몬들 가둬놓고 마지막 한 놈 남을 때까지 계속 맞짱 까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기술 없이 맨주먹으로만 싸우는 거지. 와씨 이건 나도 참가하고 싶은데. 치료가 필요한 건 파일이가 아니라 이 사이코패스들이었구나. 오늘의 포켓몬은 말까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야 뭐 시끄럽다. 미안 좀 비슷하지 않았어? 파이리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든 이제 건강해졌으니 다행이야. 물론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난 건 아쉽지만 너희들도 겉으로 티는 안 내도 파이리가 그리운 거지. 아이 그게 무슨 질퍽이 엉덩이에 밥 비벼 먹는 소리야 웅아. 파이리 잡으면 어떻게 조질지만 생각 중인데 일단 잡히면 바로 세탁기에 넣고 터보 세탁 돌려버리려고. 새끼 내 돈을 먹고 튀어? 기절하면 깨워서 다시 돌리려고 기러기 조각 주운내 사놨다. 고박사님은 어쩌자고 저런 걸 세상에 풀어놓은 걸까? 그나저나 멀리는 못 갔을 텐데 파일이 대체 어디에 숨은 거지? 글쎄 뭐 가다 보면 금방 만나겠지. 잡히면 쳤단다. 아, 이 정도 걸었으면 파일이든 다음 말이든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에? 방금 뭔가 야야야야. 이 함정은 설마 그 구독자 오랜만이다.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피카츄는 내 거야. 갑작스런 구독단의 등장. 또다시 함정에 빠지고만 하니 거기에 피카츄까지 구독단들에게 잡히고 마는데 이대로 속수무책당하는 것일까. 그 순간 모습을 드러낸 파이리. 과연 파이리의 선택은?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사방님들. 하 그리고 멤버십 가입한 사방님들 너무너무 고마워요.